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도 코관성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영상을 시청하실 때 글씨가 잘안 보이면 글씨를 스마트폰 같은 걸좀 확대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글씨를 잘못 쓰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갑이 거의 꺼지다시피 홀쭉한 사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코가 있다 그러면 콧구멍 있고 콧방울이 있죠? 왼쪽 콧방울을 관상학적으로 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갑이라고 합니다. 이게 밑뜻입니다. 금갑은 콧방울이죠? 콧방울이 거의 꺼지다시피 홀쭉한 사람. 아주 안 좋은 코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금갑은 돈 창고입니다. 코가 재배꿈이죠? 그러면 돈 창고가 작거나 외관상 봤을 때 꺼지다시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못 들어가죠? 돈을 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콧방울은 탄력이 있고 살집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콧방울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콧방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때 재배꿈, 돈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려고 그러면 코를 봐야 되죠. 그 코를 보는데 첫째, 콧대가 반듯하고 콧대에 살이 붙어 있고 콧방울이 튼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콧구멍이 보이지 않는 코. 이런 코가 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지다시피 한 이런 코들 있죠? 별로 보기에 좋지 못한 그런 코. 이런 코를 가진 사람들은 만년에 이르러 고독하며 객사상. 만년에는 돈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객사할 수 있는 그런 코관성입니다.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코가 좀 빈약하다 그러면 일단 많이 좀 웃으십시오. 저도 그렇게 코가 튼실한 코는 아닌데 그렇게 되면 자주 웃게 되면 이 콧방울이 탄력이 좀 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성격은 어떠냐면 성적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많고 풍부하고 이런 게좀 너그럽죠? 적고 꺼지고 이런 게좀 인색하고 좀 신경질적입니다. 그래서 성정이 까다롭고 신경질적이며 이런 사람들 코를 보게 되면 코에 살집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코가 균형이 잘안 맞고 콧대가 희거나 콧방울의 한쪽이 꺼져 있거나 살집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신경질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코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어떤 성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는 호흡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이런 코들은 호흡기 계통의 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과의 인연이 박하고, 그다음에 자식과의 연도 적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의 여성분들은 허영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관념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코를 갖고 있는 분들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배우자가 그렇다 그러면 이 단점을 알고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는 일단 살집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꽉 차요. 찬 듯한 그런 코가 좋은 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코관상이 됐습니다. 코관상에 대해서 공부했죠? 콧방울이
꺼지다시피 한 홀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